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서 영상을 좀 성실하게 올릴까 싶어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래 오랫동안 미뤄왔던 영상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제목은 이제 플로우타임 강의인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초간단 실전 플로우타임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내 맘대로 알려주는 초간단 실전 플로우타임 오리엔테이션 시간 간단히 소개만한 시간이에요. 본 강의는 다음번에 시작할 건데 이게 제가 초간단 실전 플로우타임이라고 한 거에는 이제 몇 개의 의미가 있어요.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플로우타임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해를 쉽게 하면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팁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제대로 하는 플로우타임이라는 부제를 달아놨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자 강의를 갖다 마련한 거고요. 실전이라는 데 포커스 있는 거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플로우타임을 하는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영상을 보고 실제로 어떻게 플로우타임 하는 방법을 고쳐야 된다라는 걸 우리 저 권현정 대표가 코칭을 해주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강의도 권 대표하고 좀 같이 했으면 싶었는데 이 뭐 절대로 이 강의는 이게 저 유튜브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주로 제가 할 거고 검수만 권 대표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자신이 플로우타임 하는 영상을 공개적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공개적으로 코칭해주는 역할들은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아이와 플로우타임 하는 장면들을 갖다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개로 코칭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 플로우타임을 코칭해준다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제가 내 맘대로 알려준이라는 제목을 단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이 플로우타임 강의를 갖다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그 신경학적 개념들을 갖다 이용해서 원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해도 일반 부모님들이 이걸 깊게 이해해서 그 자신의 아이한테 적용할 때는 어려움이 되게 많이 느껴지나 봐요.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니면 자신의 아이한테 적용할 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매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치료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하고도 플로우타임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이론적 베이스가 탄탄해야겠지만 자신의 아이하고 플로우타임 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좀 포커스만 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좀 수월하게 플로우타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하고 또 다르게 제가 플로우타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경학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플로우타임이 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 의학적 이해에 기초해서 제가 플로우타임을 좀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간명하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부모님들한테 전달해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도 막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는 되지만 제 목적이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알려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용어도 변경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봐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부모님들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걸 알려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이하고 플로우타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갖다 검증하는 코칭받는 실전 플로우타임 코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니까 이미 자습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책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플로우타임을 하시는 장면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코칭을 시작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강의와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그것을 공개 코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오리엔트 시간인데 이런 집에서 하는 플로우타임이나 지플타임 이 강의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책을 보고 혼자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해외 분들이나 지방 분들이 다수거든요. 혼자서 이제 책본 다음에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전이 없는 상태라 문제점이 노출되게 있어요. 응? 실제로 코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상황들을 갖다가 전문가하고 함께 실전적으로 코칭을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저희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실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제 이런 목적이에요. 제 강의는 어쩜 그런 면에서는 문제 양념에 불과하고 권 대표가 해줄 라이브 그 코칭이 이게 알짜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타를 제공하는 또 센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이 센터를 방문으로 풀타를 대체하는 이 뿌리 깊은 소비 습관이 부모님들한테 있어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풀타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 저희 지역에서 한 군데 일주일에 한번 풀타 하고 있어요.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인드 자체가 안 바뀐 거예요. 풀타하는 센터에 다니면 풀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질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집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갖다가 풀타하고 계시죠? 이렇게 묻는 건데, 예, 풀타 센터 다녀요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이 실제로 2시간씩 하지 못해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센터 방문으로 풀타를 대체하는 이 뿌리 깊은 소비 습관을 갖다 바꿔야만 하거든요. 풀타는 그 자체는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하는 거예요. 센터는 양질의 풀타를 해서 코칭을 하는 것이죠. 풀타를 다닌다고 해서 센터를 다닌다고 해서 풀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가 하고 있는 게 풀타를 하는 거예요. 예? 단지 센터를 다니는 걸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서 풀타를 할 제대로 하기로 하는데 초점을 더 두고 있는 거고요. 자, 집에서 어머님들이 진행하는 풀타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실전적 코칭을 하는데 현재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 논리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제 마음대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오늘 그 맛보기로 제가 몇개 간단한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풀타라는 건 엄마가 바뀌는 것이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플로타임이라는 거는 치료법 이전에 독특한 육아법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주고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내고 어떻게 육아를 해낼 것인가라는 가정교육 방법론일 수도 있어요, 풀타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동 중심으로 훈육적인 지시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에서 아동 중심의 양육 태도로 이 교육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동에 대한 그런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부모가 바뀌는 게 바뀌고 변화하는 게이 풀타의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이 정말 안 변해요, 부모님들이. 이 반복된 교육만이 좀 필요하고 좀더 바뀌게 하려면 이해하기 쉬운 생활적 용어로 좀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필요해서 제가 이걸 합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치료를 할때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사회성 발달의 1차 공간을 가정으로만 고집하는 자폐아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시면 풀타를 집에서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성을 발달시킬 때 되면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한테 사회성이 뿅뿅뿅 무조건 발달한 게 아니라 어떠한 준 사회적으로 모범적이 되는 자기가 보고 배울 만한 준거 집단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준거 집단을 보고 거기서부터 기초해서 자기의 사역을 모방하면서 이 사회성이라는 게 발달이 됩니다. 보통은 이게 가정 내에서 1차적으로 준거적인 그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크면서 사회 밖에서 준거 집단을 구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게 사회성 발달을 위한 준거 집단을 갖다 찾는 거는 거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폭력이 있다든지 가정의 교육이 엉망이라 하더라도는 가정 밖에서 준거 집단을 찾기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뭐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가정환경이 엉망한 집안에서도 굉장히 바르고 반듯한 아이가 성장하기도 해요. 그거는 가정교육이 없어도 사회적 준거집단을 갖다 외부에서 찾는 거죠. 심지어는 외부에서 찾아갖고 거기서 사회성을 발달시켜서 가정 내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모범된 아이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은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준거집단을 갖다가 자기가 찾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준고 집단을 가정 외에선 찾지를 못해요. 즉 가족 내에서만 준고 집단을 찾게 돼 있어요. 예?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 속에서만 사회성 발달을 시킬 수 있는 준고 집단을 찾지 외부에선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져버리면 외부에 나가갖고 이 아이는 절대 사회성 발달을 시키지 못해요. 굉장히 사회적 모방을 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고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원리라는 건 뭐냐면 가정 내에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그 역량, 거기서 성장한 역량을 갖고 외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사회성 발달의 코스예요, 경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엄마하고 100만큼 할때 타인하고 50만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갖다가 100% 발휘하길 바란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정 내에서 200%까지 성장시켜야 된다를 자꾸 누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가정 내에서 엄마하고의 관계, 아빠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정도로 아주 일반 평균 이상으로 밀도 있는 사회성 관계를 갖다 형성시켜내야 돼요. 상호작용이 굉장히 잘 되는 수준 높은 사회성 관계를 갖다가 형성시켜냈을 때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든 사회성 발달을 거기서 준거 집단 삼아서 발달시키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타인에게 적용을 할수 있게 되거든. 예? 밖에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실제로 사회성 발달시키는 사람들은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소는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폐를 벗어나느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 거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제가 감사한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센터를 갖다 다안 가면서 아이하고 집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복닥거리는 이 과정을 거치는 집안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급격하게 좋아진 애들이 제가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한테 감사하다고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원리들, 즉 준거 집단을 가정 내에서밖에 찾지 못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특징을 이해하신다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떻게 아이하고 관계를 할 것이냐? 응? 그것도 아동 중심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바로 플로타임의 가장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절대 남한테 맡겨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성장시키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가정에서 집에서 제대로 하는 풀타 예? 를 갖다가 제가 방식의 용어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고요. 실전 코칭을 갖다 하도록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이후에 진행할 강의를 갖다가 간략하게 소개할 테니까 이거 제목들을 보시면 돼요. 파트 1에서 플로타임 준비 운동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예? 인물은 일단 다음번 시간에 ABA하고 플로타임 비교하는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 강의 쭉 해서 10강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쭉 보세요. 요것도 일일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다음 파트 2는 용어로 배우는 플로타임에서 개념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게 책에도 여기 있는 파트인데, 내용들인데, 요걸 조금 더 개념에 대해서 좀 손쉽게 설명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풀타를 좀 이해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실전적인 지침 주는 시간을 몇 시간 가질 거고요. 파트 3. 실전 영상 코칭, 내와이어의 플로타임. 영상 코칭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 안 내린 대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요청이 있는 분이 자신의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코칭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보내주신 영상을 띄우고 권 대표하고 제가 이게 어떤 점이 잘못됐다, 이 지점에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제로 집에서 풀타를 잘할 수 있도록 실전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이 안내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빠르게 다음번 연속적인 강의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